2019년에도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개발 사업은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됐다 무산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무려 30년 동안 표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충남도는 사업에 참여할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발표하고 10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본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기대보다 우려가 컸습니다. 자본금도 빈약한 데다가 그 결국에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한다라는 그 이명하에 뭐 자본 유치를 해가지고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걸로밖에 보이진 않는데, 일단 본계약을 체결했다니까 그 부분은 평가를 하지만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할 건지 걱정은 현실화되는 듯했습니다. 사업자가 투자 이행 보증금을 기한 내에 내지 못해 계약 해지까지 검토된 건데요. 하지만 도는 보다 완화된 조건을 제시했고 사업자가 보증금 일부를 내면서 현재 좌초 위기는 넘긴 상태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여러 행정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새로운 사업 방식 논의를 주장하고 있어 안면도 개발이 순항할 수 있을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태안 안면도와 보령 원산도를 이어주는 해상교량. 이 다리의 이름을 두고 두 지자체가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태안군은 솔빗대교, 보령시는 원산대교를 주장한 건데요. 그런데 지난 5월 충남도 지명위원회가 결정한 이름은 이전에 언급되지 않았던 원산 안면대교였습니다. 보령시는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태안군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의장님과 함께 의회하고 지금 그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심의를 꼭 좀 해야 된다. 결국은 안 된다고 하면 소송까지 또 가야죠. 절차적 의견을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최종적으로 안 된다고 할 때는 뭐 저희들은 소송까지 가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열린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원산 안면대교로 명칭이 확정됐는데요. 태안군은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나서 논란은 확산될 전망입니다. 지난 2007년 태안 앞바다를 삼킨 검은 재앙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맨손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갔던 영세 어민들은 기름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 한 푼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전국 11개 시군에 있는 이런 피해민들에게 주기로 한 지원금 규모를 최근 축소해 어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새로 나온 계획에 따르면 지원금은 기존 고시안보다 14% 줄어든 369억 원. 특히 가장 피해가 컸던 태안 지역은 17% 이상 감소해 어민들의 속만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의 지역발전기금을 관리할 허베이 조합은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지역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 선거가 연기되기도 했는데요. 12년 전 태안을 핥힌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안에도 고속도로가 생길까?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태안의 교통 인프라 조성을 위한 굵직한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먼저 서산과 내포신도시를 거쳐 세종시까지 이어지는 122km 구간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 반영됐는데요. 또 수관 사업인 태안군 이원면 내리와 서산시 대산읍 독군리를 잇는 길이 2.5km의 연륙교 건설도 포함됐습니다. 태안군은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역점 추진 중인 광개토 대사업이 힘을 받게 됐다며 접근성 향상에 따른 지역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산에서 이원에 연결되는 연륙교가 건설이 되면서 70분, 80분을 돌아다니는 것이 바로 10분대에서 우리 이원에 태안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고속도로가 이제 연결이 되니까 수도권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역에서도 우리 태안에 올 수 있는 접근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이고요. 국내 수중문화재의 30%에 달하는 유물이 발굴된 태안 앞바다. 이 때문에 바닷속 경주로도 불리는데요. 지난 2007년 주꾸미가 고려청자를 건져올린 이후 12년 만에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 두 번째 해양유물전시관으로 현재 난파선 8척과 수중문화재 3만여 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발굴과 관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전시와 교육까지 가능해
태안이 수중문화재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의 서해 중부지방에서 출수된 해양문화유산을 태안 현지에서 조사, 연구하고 전시, 교육하는 원사이클의 시스템을 완전하게 갖추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한국 수중문화유산의 메카가 될 큰 보고를 만들었다. 이뿐만 아니라 전시관을 찾는 관람객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 태안군 5대 뉴스 전해드렸습니다.